반려묘인 희망이와 까망이입니다. 4년 전 집앞 박스에 버려져 있던 두 어린 길고양이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됐습니다. 현재 희망이와 까망이는 먹을 때도 잘 때도 함께하며 위해가 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집냥이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아기 고양이가 나타난 것이죠. 지난 2월 15일 어린 길고양이 초롱이를 집으로 처음 데려온다. 혹시 고양이 여기 온 거 아니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방에서 자고 있던 희망이 까마이가 초롱이 후 등장해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희망이가 초롱이 냄새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초롱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희망이 까망이와 당분간 일단 고양이들 올 때 보내고 다음날 초롱이가 새로운 방에 완벽하게 적응했네요. 반면 희망이와 까망이는 초롱이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며 예민한 모습입니다. 첫날엔 희망이가 너무 하악거려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지요. 그렇게 좋아하던 사냥놀이도 흥미를 잃었네요. 집에 들어간 희망이에게 집사가 손을 내밀어 보지만 여전히 저기압이네요. 초롱이가 온 지 셋째 날, 희망이와 까망이는 여전히 초롱이가 있는 문 앞을 서성입니다. 이 시각 초롱이는 천진난만하게 장난감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넷째 날이 되자 집냥이들도 좀 편안해진 모습입니다. 희망이가 밥을 맛있게 먹네요. 까망이도 좋아하는 사냥놀이 중입니다. 나중에 초롱이 치료가 끝나고 희망이 까망이 합사를 할 때 갈등 없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